프로야구리그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 두 팀 간의 4차전 경기가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키움 히어로즈의 타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LG의 선발 투수는 이지강 선수입니다. 1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준환 선수입니다. 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버 3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네, 돌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3구 맞겠습니다. 몸쪽에 들어옵니다. 3진 지금 같은 궤도의 패스트볼은 좌타자가 뱉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1푼 5리 4개의 홈런 1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정확하게 찔러봤습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은 빠른 공 2개로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들어옵니다. 3진 2타자 연속 3진. 아, 오늘 투수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공 하나 그냥 던지는 공이 없어요. 타석에 이정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개의 홈런 20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스트라이크 꽂아 넣네요. 초구부터 빠른 공으로 전달이 됩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초구 2구 모두 빠른 공을 던져주고 있는데 고수비로 이닝을 마무리 짓습니다. 지금은 도타자 모두 LG 트윈스의 사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키움의 선발 투수는 김선기 선수입니다. 1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홍창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5리 2개의 홈런 13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2구 때렸는데요. 파울.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하나로 스윙. 3진 아웃. 8-3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9푼 1리 13개의 홈런 3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 공 밀어냈습니다. 좌익수 이동합니다. 아웃. 좌익수가 잡아냈습니다.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5푼 1리 5개의 홈런 28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투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5개의 홈런 2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LG 트윈스 투아웃의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6리 4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이어스 아웃! 3아웃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이겨내네요. 2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원석 선수입니다. 시즌 3할 5푼 9리 6개의 홈런 2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루쯤 1루수 잡았고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타석의 5번 타자 송성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리 2개의 홈런 2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아, 지금도 패스트볼에 힘이 느껴집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 좀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제구가 오늘 완벽하죠.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완벽하게 제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6번 타자 이영종 선수입니다. 1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그만큼 투수의 구위가 좋다고 봐야 해요. 지금도 한 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양팀 정석입니다. 2회 말로 갑니다. 2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6번 타자 분보경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2리 6개의 홈런 2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하우 타격 유격 잡았고요.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에는 문성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3푼 9개의 홈런 1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1루수 잡았습니다.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투아웃 됐습니다.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2개의 홈런 1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드라이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구는 헛스윙입니다. 스트라이크 2. 일단 카운트를 유리하게 잡았습니다. 바깥쪽에 스윙 삼진. 지금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카운트에서 자기 스윙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양팀 접수 없습니다. 3회 초로 가겠습니다. 3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주영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2리 1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격수 아웃 원아웃. 8번 타자 김희집 선수입니다. 시즌 3할 3푼 3리 3개의 홈런 16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포심 패스트볼이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스윙 삼진 아웃. 탈삼진 오늘 5개입니다. 오늘 패스트볼 구사율이 높습니다. 9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틀리 2개의 홈런 1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몸쪽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지금 패스트볼이 굉장히 좋죠. 탐구를 잡아당겼습니다. 빠르게 1루로 3아웃. 약팀 접수 없습니다. 등수 교대합니다. 3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푼 9리 4개의 홈런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헛스윙. 지금은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스트라이크 2 3분 기다립니다. 스윙 삼진. 좋은데요.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고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3루수 땅볼 3루수 잡았습니다. 투아웃.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좌익수 뜬공이었습니다. 바깥쪽 공을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1루로 송구 3아웃. 지금은 볼의 배트가 나갔어요. 양팀 점수 없습니다. 4회 초로 가겠습니다. 4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센터 쪽 갑니다. 중견수 잡았습니다.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왼쪽 갑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지금은 실투가 됐고 그것을 타자가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때려냈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변하고 드라이 트라이 투 놓쳤죠. 지금은요 무조건 반응을 보였어야 되는데. 몸쪽 공의 스윙 삼진 아웃. 지금 던진 공은 코스도 좋고 높낮이도 완벽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타석의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유격수 땅볼 유격수 1루 아웃 3아웃. 양팀 점수 없습니다. 5회 초로 가겠습니다. 5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담장까지. 담장 넘어갑니다. 솔로포 시즌 10호 홈런. 맞는 순간 넘어갔어요. LG 트윈스가 선취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다음 타자는 김민성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유격수 땅볼입니다.
유격수가 잡았습니다.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원아웃 타석의 9번 타자 허동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구입니다. 3루수 쪽으로 가는데요. 3루수가 잡아서 투아웃 됐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초구! 빗말렸습니다. 좌익수 쫓아갑니다. 안타가 됩니다. 타석의 박혜민 선수입니다. 몸쪽공 좌익수 좌익수가 잡아내면서 3아웃 됐습니다. 6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3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초구는 몸쪽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3구 기다립니다. 왼쪽에 들어옵니다. 삼진. 아, 선수가 좋네요. 오늘은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번 타자 김준환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바깥쪽 낮은 코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들어옵니다. 삼진. 두 타자 연속 삼진입니다. 정말 과감한 피칭입니다.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스트라이크 2구 맞겠습니다. 2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왼쪽 공의 스윙 3진 아웃 8-3진 오늘 8개째입니다. 세 타자 모두 3진을 처리합니다. 그대로 1대0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로 갑니다. 6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입니다. 바깥쪽 밀어쳤습니다. 안타입니다. 지금은 외곽에 걸치는 공인데 공이 높다 보니 안타를 허용한 것 같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4번 타자 오스틴 선수입니다. 처음 말이야 선두 타자 출루기 때문에 찬스를 잘 살려야 할 텐데 일루수가 잡아서 2루 베이스 거쳐서 1루까지 5번 타자 우지환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투수 정면 투수 잡았고요. 3아웃 그대로 1대0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 초로 가겠습니다. 7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타자는 컨택 위주의 스윙보다는 이제 한방 위주의 큰 것을 노리고 타석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중견 수업 안타합니다. 선두 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4번 타자 이원석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살짝 빗맞은 타구 우익수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파울 노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우측으로 높게 떴습니다. 우익수 처리하면서 원아웃 됐습니다. 지금은 낙구 지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타석의 5번 타자 홍성문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65구째 던집니다. 바깥쪽에 걸쳐 들어옵니다. 2구를 때렸습니다. 유격수가 잡아서 1루부터 선택해서 1루까지 더블 플레이를 끌어내면서 이닝을 종료합니다. 잘 잡아줬습니다. 지금 그대로 1대0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10회 말로 갑니다. 10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LG의 공격은 선두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물러났습니다. 초구는 바깥쪽 2구 타격! 2구는 파울! 오늘 타격 타이밍을 보니까 썩 좋은 컨디션은 아닙니다. 변화구 스윙! 3진 아웃! 8-3진으로 아웃카운트 잡아냅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7번 타자 문성주 선수입니다. 직전 타석에서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초구는 헛스윙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 타격! 좌익수!
마이크에게 찍혔습니다. 타석에 1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삼진, 두 번째 타석에서 땅볼로 물러났었습니다. 이영종이 잡았습니다. 그대로 1대0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출발하겠습니다. 대타를 기용하는 것 같은데요. 다소에는 대타 임병욱 선수입니다. 시즌 5할 1개의 홈런 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옵니다. 2구 맞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바깥쪽 공의 스윙 삼진 아웃. 지금은 자신감이 7이 올랐죠. 빠른 공 3개로 아웃카운트를 잡고 있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7번 타자 이주영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2구 맞겠습니다. 맷 돌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1개 스트라이크 아웃. 8삼진 오늘 10개째입니다. 지금은 하나 정도 도망가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곧바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타자는 구이집 선수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스윙 3진 8삼진 오늘 11개째입니다. 아웃카운트 3개를 모두 3진으로 돌려줍니다. 그대로 1대0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공수 교대합니다. 8회 말 LG 트윈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허동환 선수입니다. 넣습니다. 우익수 임병욱이 추천합니다. 선 바깥쪽입니다. 파울. 참기 매우 까다로운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좌익수가 내려와서 잡았습니다. 한 점차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석의 1번 타자 홍창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아당긴 타구 2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로 1루에서 아웃됩니다. 타석의 2번 타자 박혜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유격수가 쫓아봅니다만 센터 쪽으로 빠집니다. 3번 타자 김현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옆을 스치고 지납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사 배안타. 야, 지금 투수가 던진 공은 코스가 완벽했거든요. 타자의 대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에는 오스틴 선수입니다. 이루스 땅볼입니다. 이루스 송구가 빠집니다. 지금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그 사이에 2루 주자는 홈을 밟았습니다. 실책으로 한 점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점수는 2대0. 추가 득점 찬스의 LG 트윈스 5번 타자 오지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이번엔 왼쪽 갑니다. 큰 타구 좌익수 쫓아갑니다만 포기 당장 넘어갑니다. 3런 홈런 오지환 시즌 5호 홈런. 아, 지금 변하고 있는데 완벽한 타이밍에 맞았고 거의 라인 드라이브로 넘어갔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문보경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초구 때렸는데요. 3루수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안타합니다. 지금은 볼배압의 변화가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교체하네요. 타석의 문성주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초구 보겠습니다. 떴어요. 좌측에 파울. 투아웃. 주자는 1루입니다. 오른쪽 갑니다.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 2루 찍고 3루까지.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이제는 3루 1루가 됐습니다. LG 트윈스가 4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8번 타자 김민성 선수입니다. 오늘은 안타가 없습니다. 1루수 땅볼. 공 놓쳤습니다.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투수 베이스 커버. 스코어는 5대0 LG가 앞서고 있습니다. 9회 초로 가겠습니다. 9회 초 키움 히어로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 키움의 공격은 선두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었습니다. 1루수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지금은 타구 자체가 워낙 힘이 있어서 몸을 날려봤지만 조금 늦었습니다. 주자는 2루가 됐습니다. 타석의 1번 타자 김준환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 초보 돌려봅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들어오면서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3구 삼진 탈삼진 오늘 12개 됩니다. 타자들이 투수를 조금 더 괴롭혀줘야 하는데 오히려 투구수를 지금 줄여주고 있어요. 득점권 상황에서 2번 타자 김혜성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다익수 처리하면서 2아웃. 타석에 3번 타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오늘 3타수 2안타입니다. 초구 초구는 볼 원볼. 지금은 스트라이크를 던져줘야 하는데요. 공이 빠졌죠. 2구 아웃. 투아웃의 주자는 2루. 3구 기다립니다. 3구 스트라이크 원볼 투 스트라이크. 확실히 오늘 패스트볼의 비율이 높습니다.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 탈삼진 오늘 13개째입니다 오늘 경기 LG 트윈스가 승리했다는 소식과 함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